이번 시간에 배우실 곡은 이문세 씨의 소녀예요. 이렇게 두부랑 콩나물키가 있는데 콩나물키에 갖다 놓고 하시면 다른 음에선 다 상관없는데 시에서만 C플랫 소리가 나죠. 그 4개짜리 리듬 중에 3개가 쉼표로 앞에 빠져 있는 거예요. 공 요걸 나눠서 이렇게 요걸 나눠서 요만큼 쉬고 요만큼 낸 거예요. 따란 따란 붙인 거죠. 쉼표 얘 두 개 합쳐서 8분 음표 얘 16분 음표 이렇게 되는 거죠. 라미 조심히 내셔야 돼요. 그래서 따로 잡지 말고 또 그렇게 세게 내면 또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저음 파에 우리 높은 2옥타브 파에서 파, 파 옥타브의 하강이죠.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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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하면 몸이 이렇게 길어지죠. 파, 얼굴도 길어지고 눈썹도 올라가는 그 느낌.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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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파, 솔, 쿵, 파. 네, 이렇게 붙임줄 처리 리듬 정확히 지켜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.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우리 다른 곡으로 또 만나 뵈어요. 감사합니다.